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많은 강원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릉 경포 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용도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 기업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의 지방대 연속기획에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헬로 TV 뉴스 강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